안녕하세요. 자, 원래 계획이 오늘 이거 마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마무리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바쁘게 가야 돼서. 다음 주가 화요일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더라고요. 화요일 날이. 그래서, 안 쉬는 게 아니라, 그날 정상 수업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정상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 안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루가, 한 주가 더 확보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16번이죠. 자, 공유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공유를 문제에 관한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 내가 30%라는 말은 소유권에 대해서 30%라는 얘기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30% 일부든 어쨌든 전부에 대한 권리고요. 따라서 공유 지분을 근거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자,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 뭐냐면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하는데 이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공유가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만 좀 첨부하면 돼요. 자, 16번 보시면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뭐죠? 공유물이죠?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공유물하고 공유지분하고 이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헷갈릴 이유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공유지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가 뭐예요? 공유물.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 내 지분이 20%다 그러면, 지분이 뭐예요? 2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또왜 헷갈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 관한 특약. 무효겠죠? 항상 우리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반사회적이다. 부당하다, 그죠? 불공정하다 이런 게 떠오르셔야 되고, 따라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가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문제예요. 자, 뭐냐면 공유물의 관리 이용 계량은 지분의 뭐로 하죠? 과반수로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인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요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지는 갑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갑의 지분이 뭐예요?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이거죠. 근데 갑이 단독으로 병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요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은 뭐죠? 적법한 거죠. 그죠? 왜요?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뭐예요?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니까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따라서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하지도 못하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지 못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왠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틀리시는데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요 갑에게 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냐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따라서 4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누굴 생각하면 되죠? 임차인을 생각하면 되고요.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소유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요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떨까요? 토지가 있고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 둘 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반수를 넘지 못한다면 절반인 것도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 하면 뭐 2%, 1%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갑이 요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 갑이 요 토지 2분의 1만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갑에게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갑이 반을 점유하든 다 점유하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분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네. 넘기셔서 17번이죠.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그러면 요 사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요. 물론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어디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합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잠깐만요. 갑의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못 읽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토지가 있는데 요 갑과 을이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토지에 대해서 병합으로 등기가 불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병으로 불법 이루어진 등기에 대해서 갑이든 을이든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인데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과 을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각 지분이 2분의 1로 병의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때는 을은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인데 을의 등기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돼 있고 갑의 지분의 등기가 뭐죠? 무효인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실수했네. 그죠? 다시 한번요. 제3자 명의로 불법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제3자 명의의 불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잘 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판결하고 있죠. 따라 답은 1번이네요.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죠. 지금 갑과 을이 각 2분의 1인데 갑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지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특히 2번 같은 질문을 틀렸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갑과 을이 X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정리하셔야 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개념은 지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특정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분리된 토지입니다. 이미 뭐가 된 땅이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뭐냐면 공유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공유가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땅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 땅에는 을의 땅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게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고요. 이 갑을끼리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고 대외적으로 뭐죠? 공유인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이죠. 그러면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했잖아요. 그 정도면 지들끼리 이미 뭐가 된 땅이에요? 분리된 땅이니까 갑이 자기 땅 위에다 건물을 짓든 양허정을 하든 을이 뭐 할 바는 아니죠. 신경 쓸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아까 여기 그랬었죠. 반을 사용하는 것도 뭐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2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지분의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이거죠. 제3자 명의로 불법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8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그러면 갑의 지분이 이미 뭘 넘었죠? 과반수를 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일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정당하죠. 왜냐하면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입니까?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죠.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을 갑명의로 단독명의로 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겠죠. 그죠?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X토지에 관하여 제3정명의로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있어요. 그러면 제3자 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무가 X토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러면 이 무를 쫓아내는 것은 방해 배제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뭐죠?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5번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처분 변경이잖아요? 뭐, 처분은 팔아먹는 거겠죠, 그죠? 변경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대진 상태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이기 때문에 지분의 가반수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5번, X토지가 나대진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9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이것도 지금 갑의 지분이 5분의 3을 가반수를 넘고 있죠.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하죠. 왜요? 갑의 지분은 가반수를 넘었잖아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을과 협의해 X시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하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때 을은 누구한테요?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한 번요.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하지 않죠? 을의 지분은 뭐죠? 5분의 2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분이 되겠죠.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의 면적의 5분의 2부를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다. 이게 X인 이유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죠? 전부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을이 5분의 2 범위 내에서만 사용 수익하더라도 갑의 지분을 뭐하게 되는 거죠? 침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뭐에 따라서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문제지 자기 지분이 5분의 2니까 5분의 1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뭐예요? 모르지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에 20번이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추가할 게 뭐냐면 공유물의 분할이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기본적 깔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협의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협의 분할이 돼요. 진짜 땅을 잘라가는 것은 교환이고요.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매매거든요. 따라서 협의 분할은 어차피 교환이거나 매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또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하게 되냐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지만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재판상 분할의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인 거죠.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해서 뭐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합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합의란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고요. 합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합유물을 뭐 할 수 없냐면 분할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외에 합유물에 대해서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공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합유도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전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공유자 1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는 이 토지가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데 갑 단독 명의로 전체가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 전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요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거든요. 공유는. 근데 우리 판례는 합의도 좀 달라요. 합유자 1인으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합의에는 합유자 1인 명의로 등기는 전부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개념 교회와 같은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거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재산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신도들이 30%가 간두기로 했어요.
30% 간드니까 재산을 30% 나눠달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따라서 우리 판례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뭐 하지 않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두면 땡긴 것이고요. 관두면서 교회 지분을 지분이 없으니까 재산을 넘겨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분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보죠. 20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물론 분할특약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 있겠죠. 답은 뭐죠? 1번이죠. 1번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물을 처분할 수 있다. X죠. 합의물에 관해서는 공유와 뭐죠?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공유물이든 합의물이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2번은 X고요. 4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X다. 왜냐 우리 판례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보자고요.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공유 지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다 설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의 토지를 분할해서 여기까지는 갑과 여기까지는 을의 것이 되더라도 여전히 갑의 저당권은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계속해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라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족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다시 말하면 구분소유족 공유.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다.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 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오해. 왜요? 지들끼리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1번 갑의 특정 부분,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오해요. 지들끼리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그죠?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누구죠? 제3자죠?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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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공유 지분은 뭐죠? 전부니까. 요 제3자에 대해선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전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뭐이기 때문에? 공유이기 때문에. 4번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물론 정의에 대해서도 뭐입니까? 공유인 거죠. 그죠?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니까. 따라서 갑정 사이의 구분소유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뭐이기 때문에? 공유이기 때문이에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대내적으로는 뭐죠? 분리된 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인데 대외적으로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공유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갑이 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 토지가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경매로 인해서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과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게 됐어요? 달라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면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다시 볼 거예요.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을이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 병이 경락을 받았다면 이때는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에 대해서는 뭐이기 때문에? 공유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이유는 지들끼리는 뭐에 이미 분리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 을이 아니라 제3자 병이라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뭐이기 때문에? 공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22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 대외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 끝내는 것도 뭐예요? 이용행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하는 것이 뭐예요? 이용행위라면 관리행위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용행위 관리행위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 공유한다. 자, 우리가 자, 이런 겁니다. 준 공동 소유가 뭐죠? 공동 소유는 뭐죠?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준 공동 소유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준공동소유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제분 3명은 상속받죠. 그 건물에 대해서 뭐가 돼요? 공동소유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면요? 전세권자였다면 이 아들들은 공동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전세권을 갖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준공동소유, 준공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동업하면서 상가를 샀어요? 그럼 뭐죠? 합유인데 상가를 임대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준합유인 거죠. 왜요? 임차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교회요? 교회인데 교회 자체 건물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총유고요. 그것이 교회 임대한 건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준총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준공동소유고 이걸 우리가 뭐죠? 준공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을 갑을병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죠? 준공유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런 얘기일까요? 1번, 2번.
재벌 채권자들이 같은 기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금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금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금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준공유가 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3번.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그 사람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이때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죠.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이 그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다. 자, 이게 법률행위면 등기하는 거고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인가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단독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따라서 5번도 뭐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1번.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뭐예요?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준공동소유고 준공유, 준합유, 준소, 준초유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그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가 돼? 무효가 된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다. 5번.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죠? 2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여 토지를 분할하라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부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구분소유적 공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다.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아요. 자,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는 이미 뭐가 된 땅이? 분리된 땅이라는 거죠.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굳이 분할해달라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필요도 없고 청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분 분필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유물 분할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지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 땅이니까요. 따라서 1번이 맞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X. 왜요? 지들끼리 이미 뭐가 된 땅이에요? 분리된 땅이니까.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X. 자주점유겠죠. 그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근데 이 경우는 이미 지들끼리는 뭐가 된 땅이 분리된 땅이니까 신축할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서 뭐예요? 공유인 거죠.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시 14번입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 행위를 했어요.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공유에 달하라 했죠. 그죠? 공유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지만 합유는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 또 나올 것인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합유자에게 그 지분이 뭐 한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맞는 이유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폭이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하여 그런 행위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조합체 해산을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맞는 질문이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1번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